자, 드디어 여러분들 오래 기다렸어요, 여러분들. 드디어 후시초 마르코로 넘어가거든요. 흰수염 해제단 대장들. 아, 이 새끼들 존나. 아, 일단 아들들은 아니, 아들들은 정보가 좀 있어요. 아들들은 정보가 있는데 후시초 마르코 12억들이 진짜 컹스하네. 지어봐 한번. 후시초 마르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아니 마르코 매드무비 해놓고 유튜브로 어떤 사람 이렇게 해놨더라? 마르코하고 가로치고 형님. 진짜 컹스하네. 아니 뭐 원피스 뭐 이렇게 해놓고 마르코 형님이라고 해놨어. 마르코 가로치고 형님. 진짜 너무 컹스해가지고 놀랐네. 벤베크맨보다 높게 줘야 된다고요? 왜 자, 벤베크맨보다 높게 줄 이유가 절대 없어요. 일단은 마르코 마필페 다 털렸어요. 예. 일단은 정상결전 이후, 정상결전부터 시작되는데 정상결전에서 딱히 뭐 없어요. 키 정확히 또 키자루랑 많이 배틀을 생각하시는데, 키자루가 사실상 마르코의 불닭킥을 피할 수가 있었어. 근데 한번 체험해 보려고 일부러 방어태세도 맞은 거야. 이거 인정해야 돼요. 마르코가 키자루 이겼다는 건 진짜 개씨 무원할못입니다. 일부러 키자루가 이거 한번 체험해 보려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불닭킥을 한번 맞아보겠다. 이 새끼 좀세 보이네? 일본데? 마르코? 후시초 마르코? 일단 처음에 아오이 호노 뭔가 신기했어요. 처음 보는 열매야. 되게 환수종에다가 뭔가 되게 신기했어요. 일단은 나오자마자 아오이 호노 코와이네. 이게 거기서 나왔었죠, 여러분들. 아오이 호노 코와이네. 그러더니 갑자기 마르코가 이키나리 킹과 토렌데다라 하더니만은 이키나리 킹과 토렌데다라 하더니만은 갑자기 하늘로 날라오더니, 일단 키자루가 내가 보기에는 거기서 일부러 안 피했어. 충분히 빛빛 열매를 봤을 때는 피할 수가 있었어요. 표정도 여유로웠어요. 표정도 되게 여유로운 상태에서 이렇게 봐서 이렇게 막았는데, 이 새끼 무장색이 좀 있네? 키자루가 빛빛 열매 능력을 쓰려면 여러분들 그 열매의 능력자가 그 스킬을 인지를 하고 빛빛 열매로 그 채술기를 흘려 보내야 돼요. 레일리의 채술기도 흘려 보낸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키자루의 백이란 말이죠. 열매의 능력이란 말이죠. 근데 마르코 거는 딱 했는데 맞고 쓰러진 건 아니죠. 날아갔는데 아무것도 없이 딱 서가지고 저 새끼 인정되는군 생각했죠. 이 새끼 내 상대까지는 안 되겠다. 그 정도? 근데 확실하게 보셔야 돼요. 마르코의 불닭킥을 한번 체험해보고 날아간 다음에 띠웅 나타나서 주머니에 손 넣고 턱 깨고 이 특유의 그 있죠? 이 소리를 내면서 나타나서 맞박이들 미쳤네. 맞박이들 스크래치 아프한테 진게 아니라 그것도 맞아준 거지. 방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노래 부르면서 맞박이 진짜 존나 많네 진짜. 근데 마르코가 확실히 누굴 이긴 건 없어. 일단 키자루 아오키지 상대로 이겼다고 하는 새끼들도 개극혐. 아오키지가 루피 찌르려고 할 때였나? 그때 아오키지한테 발차기를 한번 하긴 했어. 불닭킥으로 날라와가지고 아웃키지 옆구리 찼는데 사브루만 부러졌어. 사브루만 부러졌어요 그때. 아니 절대 안 써요 사브루만. 아웃키지 아웃키지가 사브루 뽑았는데 딱 사브루만 부러지고 아웃키지 살짝 날라갔어. 아우 존나 빡쳐가지고 아웃키지한테 맞고 피안 흘렸어요. 조지한테 믿고. 내가 왜 마르코 나올 때가 제일 핫한 거 같아. 마르코가 숨어있는 막그 분노를 다 아니 표출시키는 유튜브 거 보면 장난 아니라니까. 마르코 뭐 매드무비 있는데 거기다 내놓고 형님에게 바칩니다. 미친 마르코 형님 얼 놀랬네 씨. 마르코 형님 가로치고 형님 소름 돋아가지고 와씨 놀랬다니까 지금. 일단은 마르코 일단은 키자루한테도 어차피 끝내 졌죠. 결과론적으로 따졌을 때 승부 세계에서 유단시타네로 갔죠. 진짜로 일단 뒤뚫렸어요. 뚫려가지고 오니구모데 헤드락 치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약간 밀리는 모습 좀 보여줬고, 그 다음에 그 아카이누 앞에 가로막다가 루피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긴 했었어요. 일단은 마르코 필패입니다. 무승 5패. 마르코에 대해 생각하자면은 마르코 전적 무승 5패 조 빠집니다. 다졌어요.
일단은 결과론적으로 따진 겁니다. 키자루에게 졌어요. 끝내. 키자루. 결과론적으로. 키자루에게 졌습니다. 키자루한테 졌어요. 전 건 맞아요. 근데 잡혔으니까. 키자루 전 패. 아오키즈랑 싸운 건 아니죠. 아오키즈한테 발차기 한번 날린 거니까. 아카이누 뭐 나름대로 뭐 최고의 환수종이라고 하고 처음에 나타날 때는 난 이 새끼 상황인 줄 알았어. 나도 저 새끼의 아오이 호노에 이 새끼가 최고인가? 이 새끼 뭐지 씨발? 아니 마르코 나왔을 때도 그 부금이 나왔어요. 원피스 부금이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원피스 부금 틀어드릴게요. 애니에서도 마르코 나왔을 때 이 예고 부금이 나왔어. 아 존나 그만큼 쳐줬었어요 마르코를. 마르코를 이 부금 아니었냐? 하여튼 예고편 부금이었나? 새로운 예고편 부금이었나? 옛날 거였나? 옛날 거였나? 옛날 부금이었나? 이게 요즘 건가? 여튼 마르코 등장 때도 신이 넘어갔었어요. 신이 그만큼 해가지고 아 이 새끼 신수염 일본 대대장이면 진짜 씨발 이거 새로 나온 대장 아오키즈랑 뭐 아카이누 지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난 놀랬는데 일단은 키자루 좀 패배. 아카이누한테도 솔직히 진 거 맞아요. 아카이누 왜냐하면은 아카이누가 따라 추격을 할 때 마르코도 한번 막아줬어요. 루피랑 징베를. 근데 마르코가 존나 버겁게 열매 능력으로 하고 있는데 마르코가 막자마자 한 2신 지났나? 아카이누가 다시 추노하고 있어. 그 뜻은 뭐다? 마르코 불닭된 거야. 마르코 어디 쓰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긴 막았는데 한 2, 3신 뒤에 아카이누가 또다시 추격을 하고 있었다. 그 뜻은 뭐다? 어디 중간에 짜부대 있었다. 이거는 반박할 수 없죠. 아 진짜 이거는 반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아카이누 아 해군충이 아니라 아카이누 좀 패배. 아 그건 맞잖아. 그 다음 뭐였어? 거프전 vs 거프. 자 거프의 여러분들 무장색 팩이 존나 셉니다. 거프의 무장색 팩이 진짜 존나 세요. 진짜 근데 무장색 딱밤 맞으니까 마르코가 얼마만큼 거프의 딱밤을 세게 맞았냐. 흰수염 장례식장에서 마르코가 붕대를 머리랑 목에 감았어요. 그 뜻은 뭐다? 딱 아웃 키자루한테 등 맞았어요. 사카즈키한테 정면 맞았고요. 이 흰수염 그 장례식장에서 머리랑 목에 붕대를 감았다. 핵꿀밤 맞고 두통을 호소하면서 목에 디스크 걸린 거야. 내가 보기엔 그래요. 거프 존나 셌단 거죠. 아 거프가 진짜 존나 셌던 거긴 해. 내가 보기에는 뭐 아카이누라 썼으면 뭐 이런데 붕대를 감았다거나 아오키즈라 썼으면 뭐 이런 몸체 같은 데 감았는데 아 진짜 존나 센 거야.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프가 저때까지는 3대장보다 셌다. 그래서 키자루가 누구 팰 때였나? 그래가지고 그래도 키자루 뭐 하면서 그는 대장이니까 인지하라고 대장의 위신을 살려주는 걸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카즈키를 때리러 갔는데 대가리 받고 생고쿠가 막죠. 거프전 패배. 그리고 티치전 대패. 참패했다고 했죠. 대패. 몰살당했습니다. 티치. 그리고 위블전 패배 예정. 자 티치전 완전 대패했고요. 위블전 패배 예정입니다. 예 솔직히 위블이 지금 마르코를 추노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엔 마르코 패배 예정입니다. 솔직히. 예. 아 그건 맞는 거긴 해요. 예. 예정이 맞아요. 지금 위블이 지금 처음 나왔고 하기 때문에 최소 마르코가 분발한다고 해도 비기거나 마르코가 그런다고 위블이 이길 것 같진 않잖아요. 그건 인정하자. 여러분들 위블은 대장 팔을 자른 정도의 실무예요. 그건 좀 인정하자. 그건 인정하자. 위블은 제파의 팔을 좀 자른 정도의 그 정도의 해적이에요. 그건 인정해. 대장 팔을 자랐어요. 대장 팔을. 그것도 50대 60대였나 그때가. 제파가 마르코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근데 마르코를 나 띄워주고 싶어요. 아 근데 전적이 이러는데 어떻게 하나? 전적이 이건 보다센세 난 중립적인 입장으로서 아니 다 졌는데 어떻게 누구 이겼습니까 대체. 말투 좀 비꼬고 부를 수 있는데 다 졌어요. 근데
흰수염의 1번 아들로 치고는 약간 좀 솔직히 말해서 이름값 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흰수염이 진짜 어떻게 보면 일부러 해적왕에 안 올라가고 원피스가 있는데도 자기도 이제 그걸 안 찾고 그 왕좌 바로 옆자리에 앉았을 뿐이 옆에 앉았는데 마르코가 그 이름 그 흰수염의 어떻게 보면은 이름값에 살짝 먹칠한 건 맞아. 솔직히 이름값은 솔직히 못한 건 맞아. 흰수염 로저 이후에 무패의 사나이예요. 무패의 사나이. 레전드. 시키도 바다에 던져버린다고 했었어요, 여러분. 시키도 레전드의 사나이야. 레전드의 사나이. 아, 좀 어떻게 좀 안 좋습니다. 내가 마르코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예, 네, 싫어하는 건 아닌데 전적이 너무나 안 좋아요. VS 오니구 뭐 오이무고 오니구모는 뭐 일방적으로 걸린 거니까 싫어하진 않습니다. 후시초 마르코. 3번 대 조즈. 잠깐만요. 마르코 현상금부터 좀 매기고 넘어가겠습니다. 마르코. 후시초 마르코 현상금. 10억은 그래요. 포트거스티 에이스가 어린 나이기도 했고 늦게 흰수염 해적단에 합류한 건 맞아요. 2년 전에. 후시초 마르코가 그렇다고 해도 15억을 넘어가는 건 레일리를 넘어서는 거고요. 말이 안 됩니다. 마르코 10억 약간 힘들 수도 있어요. 10억? 잭이 나왔는데 10억이었으니까 마르코 많이 해봤자 11억 정도. 근데 2번 데다이쇼 그 에이스가 5억 5천만 베리. 5억 5천만 베리. 근데 해적단에 들어간 지 그 흰수염 해적단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고 흰수염을 등에 업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마르코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어요. 예. 네, 나이를 안 해봤는데 마르코의 생일도 있습니다. 생일. 잭은 악명 때문에 비싼 거기 때문에. 근데 마르코 같은 경우는 어디 때려 부시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얘가 좀 막 뭐 부시고 다니고 오히려 막 지나가는 할머니들 막 뭐 밤이나 대추 팔고 있으면 그거 막 저 얼마예요? 그거 몇 베리예요? 아 그거 5천 베리야. 5천 베리 주고 왠지 좀 사줄 것 같은 그런 느낌. 동네 푸근한 형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그럴 것 같지 않고 마르코 같은 경우는 한 7억? 아 7억은 좀 더 될 것 같아요. 후시초 마르코 8억 한 9천 정도? 9억은 또 아닌 것 같네요. 8억 8천?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누구 하나 두 명만 제압했으면 10억 넘어갔죠. 전적으로 봤을 때 15억 개소리야. 다이아몬드 조즈. 2번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2번 대 다이아몬드 조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네임드 드리니까 한 페이지씩 좀 설명하면서 넘어갈게요. 다이아몬드 조즈. 다이아몬드 조즈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즈 이 새끼도 등장 때 좆빠졌어요. 다이아몬드 조즈 어떻게 보면은 흰수염 해적단과 그 흰수염의 잔당들과 붙었을 때 바제스랑 붙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티치 참패 티치 vs 티치 해적단 vs 그 마르코와 잔당들 붙었을 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포지션상 바제스랑 예, 붙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제스보다는 셀 것 같은 느낌이 아무래도 있어요. 예, 바제스보다는 조금 셀 것 같긴 하다. 또 2년 전이네요. 또 2년 전. 그래요. 근데 어차피 내가 보기엔 근데 티치랑 마르코랑 붙었을 때는 내가 보기엔 거의 티치 원맨쇼였을 것 같아요. 흔들흔들 열매 써가지고 애들 막 그냥 다 바다에 떨구고. 일단은 조즈가 처음 나와서 아오키지 죽방 때렸습니다. VS 아오키지전. 아오키지전 죽방 때리면서 아오키지 피 흘렸어요. 아오키지가 피 흘렸는데 끝까지 봐야 돼요. 근데 조즈가 끝내 방심을 합니다. 아이스 볼. 마지막에 얼어요. 얼어가지고 얘 15번 대 대장인가 걔가 호송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오키지전도 끝내 졌어요. 따지고 보면은 방심해서 제대로 얼려가지고 아예 실려 나갑니다. 14번 대대장인가 걔가 해요. 아오키지 패배. 그 다음에 이제 뭐 있는 게 아니라 아카이누 원래 정상결전 그 마린포드 처형대를 부셔버리려고 했는데 얼음을 들어서 토스했거든요. 근데 아카이누의 유성화산에 그냥 막혔죠. 예, 완력으로 이길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 완력으로 제압될 그런 수준이 아니지 아카이누는. 아카이누는 완력으로 그게 대분화였나요? 대분화? 대분화. 다이분카네요. 다이분카. 다이분카에 막혀가지고 얼음으로 오히려 팀킬했죠. 솔직히 이건 인정합시다. 얼음덩이 잘못 던져가지고 다이분카에 공중폭파돼가지고
팀킬 존나 했죠. 다 죽었어요 그때. 그때 다 죽었어요. 팀킬 존나 했었고 다이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이제 아오키지한테 방심해서 얼림 당하고 얼림 당하기 전에 일단 도피한테 도플라밍고한테 농락당했어요. 도피가 가지고 놀았어. 근데 의아한 게 도플라밍고가 약간 매겼으면 내가 뭐 10억대 해적이야. 도플라밍고가 10억 정도 돼. 9억 10억 정도. 근데 도피가 가지고 놀았어요. 가지고 놀다시피 했어. 크간지 죽방도 날렸냐? 조지는 8억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8억까지는 안 되고 도플라밍고한테 약간 가지고 놀림 장할 정도였으면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한 6억대? 예. 네. 마르코는 한 8, 9억대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10억 좀 아닌 것 같아요. 악명 이게 좀 나쁜 짓을 안 해가서 6.7 정도의 능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아직은 루피네보다 좀 세고 다이아몬드 소즈 지금 마른 솔도 돌고 있는 게 다이아몬드 조즈가 죽었단 솔도 돌고 있어 지금. 다이아몬드 조즈. 자 그 다음 비스타 화검의 비스타죠. 얘도 별명이 있어요. 화검의 비스타. 화검의 비스타라. 일단은 얘는 뭐 없습니다. 얘는 뭐 그냥 뭐 그 미호크랑 훅발 미호크랑 싸우면서 훅발해요. 최애 최고의 공격. 너와 만나보고 싶었다. 그대가 비스타인가? 그대가 비스타인가? 이름은 뭐 많이 들었다 이 정도. 미호크가 내가 보기엔 비스타를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진 않아. 자기를 존나 훅 빨아주니까 이 새끼 왜 이렇게 날 띄워줘. 그러니까 나도 담례해야지. 그대가 비스타인가? 신수염 해적단? 그 정도? 그렇다고 해서 존나 내가 보기엔 담례 정도 받은 것 같아요. 한 두세 턴 정도 붙었습니다. 비스타가 열매의 능력일지 뭔지 모르겠어요. 부닥쳤을 때 꽃이 나옵니다. 네, 꽃. 화검이 비스타가 그 불화가 아니라 꽃화자예요. 꽃화자 써가지고 열매 능력자는 맞아요. 꽃인 것 같아요. 화검의 비스타. 부닥쳤을 때마다 꽃이 막 나와요. 꽃이. 예. 근데 패기는 무조건 내가 보기에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꽃꽃 열매인 것 같아요. 꽃꽃 열매. 그러니까 뭔가 꽃 관련. 꽃꽃 열매가 로빈이라면 잠깐만요. 뭔가 조금 그니까 꽃게 연관돼 있어. 그니까 특정 싸울 때 꽃이 튀어나오지 아니면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상 뭔가 패기로 아카이드 뱉잖아. 뱀 건 뱀 건데 데미지를 입힌 건 아니었어요. 그냥 썰은 정도? 썰은 정도?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카이누한테 살짝 기스? 기스도 아니에요. 그냥 열매의 능력인데 그걸 씹었어요. 열매의 능력으로 이걸 씹어냈죠. 칼 자체? 화검의 비스타? 그러면 잠깐만요. 얘도 12시를 보시는데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내가 보기에는 이 친구도 후지토라의 중력검처럼 꽃검일 수도 있겠네요. 꽃검. 꽃검 가능성이 있다. 후지토라가 지금 중력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꽃검? 꽃검일 가능성이 있네요. 장미칼. 가능성은 있어요. 충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꽃꽃 열매 아니면은 장미칼 열매. 장미칼. 장미칼의 소유자죠? 꽃꽃 열매.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비스타. 내가 보기엔 지금 조로, 지금 솔직히 추측하기에는 조로보다는 조금 셀 것 같습니다. 예. 조로보다는 좀 셀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 미호크. 미호크랑 좀 많이 받아냈기 때문에 조로보다는 좀, 야, 조로보다는, 야, 물음표 좀 하지 마라. 조로가 더 세다고 지금 믿는 애들이 있는 거야, 설마? 조로가 설마 더 세다고 믿는 거면 비스타보다? 조로보단 세다, 아직은. 야 조로보다 난 아직 세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조간지 인정하긴 하는데 조로가 지금 3억 2천이고 나도 솔직히 노인정이야. 솔직히 5억대야. 근데 비스타가 그래도 조로보단 더 세다. 내가 보기에는 시르도 지금 마젤란급이라고 했기 때문에 조로보단 좀 더 셀 거예요. 비스타랑 시르랑 싸웠으면 왠지 느낌이 비스타 개털렸을 것 같아요. 비스타랑 만약에 조로랑 했으면 비스타가 털렸을 것 같아요. 귤미나님 평가에 감사하고요. 족박이들이 문제이긴 나도 족박이긴 한데 조로가 아직 비스타에 넘어갈 정도는 아직은 얘도 좀 낮은 정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도 한 6억 한 7천 6억 한 5천 6억 5천 정도 6억 5천 정도 비스타 예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 그만 이제 그만 블라멘코 이제부터 여러분들 약간 좀 이상한 애들이 좀 많이 나와요. 흰수염 대장들 6번 대 블라멘코. 확실하게 밝혀진 건 얘도 없어요. 6번, 6번째 아들입니다. 물체와 크기나 모양, 수량에 상관없이 가슴에 달린 주머니에 넣어요. 그냥 주머니에다가 다 넣더라고.
쩌리 무시하고 있네. 블라메이크 6번 대장입니다. 6번 대대장. 내가 보기엔 이 친구 철퇴를 휘달리고, 아니구나, 철퇴가 아니구나. 주머니, 앞에 있는 주머니에다가 모든 걸 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건 뭐, 그러니까 크기와 무게 상관없이 주머니에 다 집어넣는 것 같아요. 얘가 아마 무엇 쓰는지는 밝히지는 않았어요. 대가리 쪽만 나와가지고, 이 상체만 나와가지고 탐캐치처럼 생겼다고요? 아, 얘도 내가 보기에는 최소 블라멘코. 여기서부터 진짜 어떻게 보면 듣보죠. 원피스 제대로 안 봤으면 모를 친구도 많아요. 블라멘코 6번대 블라멘코. 그 주머니 열매 맞네. 주머니 열매. 와, 흰수염고 내가 이거 해야 될까 말까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아들 너무 많이 많아가지고. 블라멘코도 한 5억 한 7천 정도. 조빠가한테 보기 5억 7천. 블라멘코 세요 여러분들. 중장 이상입니다 애들. 라꾸유, 이꾸유가 아닌 라꾸유. 흰수염에 있다 7번대 대장의 금발의 드레스머리에 사나운 인상을 한 남자로 눈과 입이 달린 거대한 철퇴를 휘둘러 키자루와 전투하는 모습이 나와서 키자루랑 맞다이 까는 모습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친구 6억대. 키자루의 공격을 받아냈을 정도면 5억은 그냥 넘어가야 돼요. 특별히 나온 건 없어요. 키자루의 대장 키자루의 능력을 막아냈으면 키빡이가 아니라 근데 키자루의 공격을 여러분들 4억대 애들 못 받아도 돼요 솔직히. 키자루랑 싸웠던 그런 장면도 있었었고 했기 때문에 살아남았고,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죠. 흰수염이 마지막에 티치한테 털렸을 때 오야지 그 장면, 눈물 질질 짜버리기 지려버렸죠. 오야지 그 장면. 예, 오야지 장면이었죠. 여기서 한 이 친구는 한 6억 8천. 그러니까 이게 끝내 뭐 번데가 뒤에 있다고 약한 것 같지는 않고요. 나무르 어떻게 보면 약간 징베의 동생 느낌. 징베의 진짜 마르코 8억 줬으면서. 야, 마르코가 1번대라고 해가지고 얘네보다 압도적으로 세다는 그 반증이 없어요. 대표도 세긴 한데. 나무르 어인공서 같은 무술 쓰거나 이빨 쓰는 모습은 보인 적은 없어요. 근데 아무 능력 없이 그냥 양악하는 모습만 보여줬거든요. 나무르 7번대 8번대 나무릅니다. 내가 보기에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흰수염의 약간 애교 셔틀, 약간 좀 재롱둥이 그런 느낌을 맡았을 것 같아요. 나무르 그렇게 셀 것 같지 않습니다. 4억 한 9천? 약간 그닥 능력이 없었고 지나가는 해군들만 존나 팼거든요. 한 막 준장이나 대령급 해가지고 존나 팼기 때문에. 블렌하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시키가 배 탔을 때도 타 있었어. 흰수염한테 오야지라고 하긴 하지만은 흰수염이랑 나이 차이 안 나. 나이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원피스가 흰수염 그 오야지라고 하잖아요 루피한테도. 블렌하임 얘가는 거인족은 아니지만 거구면서 근육질의 남성. 어깨에는 마르코의 배에 있는 것 같은 문수민 새겨져 있고 칼도 엄청나게 크고 힘도 셉니다. 금사시키 때 얘가 나왔어요 그때. 블렌하임 그리고 양악이죠. 얘도 양악이었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그 조지를 호송한 게 얘였네요. 아오키즈한테 당한 조지를 호송한 게 블레나임이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짬밥 같은 경우는 흰수염 시키 로저 그때부터 흰수염의 배에 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기관장 정도 되려나? 진짜 현실을 제 배로 따지면은 군대로 따지면은 되게 오래 이 배에 남아있는 진짜 갑판장 정도? 갑판장 정도. 이 친구도 한 최소 한 6억대? 2.5는 무슨 2.5야 여러분들. 얘네가 무슨 여러분들 무슨 얘네가 뭐 상디급인 줄 아시는데 훨씬 높게 봐야 된다니까. 왜 그렇게 낮게 보는 거야. 6억 짬이 있는데 블렌하임 6억. 크리엘 얘가 진짜 여러분들 스토리가 좀 많죠. 이 친구 에이스가 이제 아카이노한테 불탔을 때 분노해가지고 아카이노한테 총을 존나 쓰거든요. 근데 얘는 그 당시에 패기가 없어서 데미지가 아예 안 드러나옵니다. 수박 무시 좀 하지 마라. 10번대 대장 수박머리 크리엘이다 이씨. 어? 수박박 크리엘 무시 좀 하지 마. 10번대장 새끼야 수박박 크리엘 씨. 무시하지 마. 근데 아카이노한테 포탄을 존나 날리는데 아무것도 못 박혀요. 패기가 없어서 총알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루피 지키다가 그 아카이노한테 불똥튀기거든요? 불타서 죽는 줄 알았어 나도. 얘가 분명히 아카이노의 불똥튀기였나 아카이노한테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불타서 나 죽은 줄 알았거든요?
얘 그냥 흰수염 그냥 해적인 줄 알았는데 대장이더라고.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흰수염 해적단 흰수염 그 장례식장에 살아 있더라. 생존을 했습니다. 진짜 저런 애들이 루피 로우 진배보다 높다고? 아니 무시하지 좀 말라니까. 흰수염 아들들이면 일단 실력적으로 여러분들 어? 검증이 된 애들인데 얘 같은 경우는 패기가 없었고 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얘는 패기가 없었단 말이 나오기 때문에 한 3억 후반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10번대 3억 후반대 3억 8천 정도 패기가 없는 게 확실히 밝혀졌기 때문에 3억 후반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킹듀 펑스하죠? 주먹에 너클 끼고 있어요. 얘는 징베가 언급을 했어요. 일당백 할 정도로 존나 세다. 징베가 옆에서 여러분들 나레이션 한번 해줬기 때문에 좀 세 것 같긴 합니다. 존나 세다고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한 5억 한 1천? 5억 2천 정도. 나도 얘는 본 적이 없어요.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얘를. 나도 얘를 안 적이 있어요. 할타여가지고 이거가 이렇게 할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일본 모르겠어요. 할타 12번대 할타 되게 작게는 나오는데 마르코나 에이스 일반 사람들 그 체형보다 훨씬 큽니다. 어떻게 보면 얘는 내가 보기엔 그렇게 세 보이진 않고요. 할타 징베가 일당백이라고만 말했을 뿐 어떻게 보면 내가 보기에는 아까 그 친구 있죠? 귀여웠던 친구 나무르랑 같이 약간 좀 흰수염이 약간 좀 재롱둥이 그런 게 아니었을까. 되게 어린 외모를 가지고 있고 약간 목 같은데 보면 약간 좀 중세에 약간 좀 유럽풍 그런 옷을 입고 있어요. 검객이고요. 검객이고 그리고 얘도 양악만 했어요. 알타 같은 경우도 갑옷 입었던 그 해군을 부시더라고. 좀 세게 센 것 같아요. 보니까 징베가 언급했기 때문에 5억 한 6천 정도 징베가 뭐 일당백 한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뒀고 아트모스 별명도 있습니다. 물소 아트모스예요. 거대한 덩치에 비해 상당히 작은 두 개의 검을 무기로 이도류 검사 흰수염 해적단에서 대대장답게 인지도가 높다고 대놓고 나왔고 얘도 대사가 몇 번 나오긴 나왔어요. 강함도 보통은 아닌 것 같더라고. 인지도가 높다고 했으니까 얘도 검증된 건 아닌데 그 뭔가 좀 인지도가 있나 보죠. 그 내에서는 흰수염 해적단 내에서는 모르겠어요. 이런 애들이 이렇게 검대고 다니는 애들도 동물계일 때가 많아요. 드레이크처럼 얘 존나 좆밥이야. 도피한테 농락당함. 근데 얘가 좆밥이 아니라 도피가 센 거예요. 도피가 진짜 말도 안 되게 2억 9,400인가? 이렇게 뭐 몇십 년 전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지 도피가 센 건 맞아. 도피가 센 거야. 조주도 가지고 놀고 아트모트도 가지고 놀 정도면 도피를 잡은 건 루피 얘기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루피가 혼자 잡은 건 아니잖아요. 루피가 혼자 잡은 게 아니고 로우랑 진짜 장시간에 이어서 따구리 친 거고 그리고 도피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드레스로자 시민들이 루시를 존나 외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엄청나게 느낀 상태. 이거 이겨도 문제인 그런 상태였어요. 이겨도 내가 보기에는 후지토라가 그냥 냅둘 것 같지가 않았어. 내가 보기에는 도플라밍고가 루피나 로우 이겨도 후지토라가 막타쳤어. 내가 보기에는 존나 약간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도플라밍고의 좀 악행도 밝혀진 상태였고 후지토라가 내가 보기엔 약간 막타칠 기세였어요. 솔직히 루피가 지면은 그런 기세였어요. 대놓고 경고도 했어. 언젠가 칠무에 다 때려잡고 싶다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애매해요. 어른 애들 같은 경우도 얘는 뭐 징베가 언급은 안 했네요. 13번대 아트모스. 근데 이런 걸 알아야 진짜 원자랄이야. 아트모스 누가 알아? 수발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정주행하는 애들밖에 몰라요. 정주행하는 애들밖에 한 4억 8천? 4억 8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피드 질 흰수베트던 마크 새겨진 모자와 옷을 입은 들창코의 남자 창을 씁니다. 스피드 질 14번대 대장 스피드 질 무기는 랜스면서 방패도 가지고 있다. 이름처럼 꽤 빠르고 실제로 히자루가 빛의 속도로 나타났을 때 빠르게 회피하여 히자루의 핀과 공격을 회피했다. 또 히자루가 또 개입이 되네요. 히자루의 공격을 한번 피했답니다. 그 움직임만 피했답니다. 스피드 질. 히자루의 움직임을 예측했는가 보면 견문색 정도는 익히고 있는 것 같죠? 견문색 정도 익히는 거 있는 것 같고요. 스피드 질. 여자들 많이 올렸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멘트 좀 조용해 주시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전 모르겠네요. 저팔계 약간 그런 느낌 나죠. 14번 대 자 14번 대 스피드질. 아 존나 많아. 얘네들 대신 힘들어. 나 이거 할까 말까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힘든 선 때문에 이거 재미없을까 봐. 스피드질 일단은 그래요. 5억 2천, 5억 2천 줬으면 스피드질 알아두시면 분명히 내가 보기엔 어딘가에 나타날 거예요. 되게 복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흰섬과 마르코의 지금 잔당들에게 약간 좀 행운을 가져다주는 포사 컹스하죠? 앞머리가 벗겨졌고 얘도 칼에서 불이 나와. 활에서 얘도 검에서 불이 나오는 애인데 아 근데 악마 열매일지는 모르겠고 퀴피즈 떼우님 감사합니다. GTA 트레버 약간 좀 그런 느낌도 좀 납니다. 특히 나온 건 없고 검에서 불이 나왔어요. 뭐 화검? 얘가 진짜 얘는 그 화검. 그러니까 다른 검이 아니라 아까 걔는 꽃터짜 써서 얘가 그래서 얘가 화검의 보사라는 설명 지금 썰이 돌고 있어요. 지금 화검의 보사 15번 대 화검의 보사 15 포사 얘도 한 뭐 5억 5천이나 하겠죠. 5억 5천 얘가 비스타부터 샜으면 아마 미호크를 얘가 마크 했겠죠. 그 다음에 야 이거 좀 지워봐. 이 친구가 이게 일러스트 그리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아요. 2조 약간 한쪽 손은 총이고 머스켓을 들고 있고 한쪽 손은 검을 들고 있습니다. 김상민이 팬가 감사하고요. 남자예요. 약간 내가 이 친구의 좀 그걸 찾아보니까 약간 게이 그림 많이 그려져 있더라. 마르코랑 같이 이불 덮고 있는 사진이랑 마르코 에이스 2조랑 같이 셋이 껴안고 있는 사진 그리고 뭐 등등 좀 약간 게이 같은 느낌이 좀 났어요. 게이 아 제가 게이 같은 느낌이 좀 났어요. 좀 그래서 그런 그림이 많아요 지금. 약간 게이의 성향을 가질 수 있는 약간 마르코랑 같이 막 뽀뽀하고 있는 사진 얼굴 빨개져가지고 빨개져가지고 그런 사진이 그런 일러가 많아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6번 대 4억 5천 정도면 누누 내봤습니다. 4억 5천 힘들었어요 아들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별명이 없어요. 맨날 옆에 나타나가지고 되게 되게 비주얼 화려하다. 나 여잔 줄 알았는데 이 친구가 보여준 건 전투 장면의 단 한 장면. 해군 칼에 총 쏘고 나서 되게 약한 거미군 이 장면 한번 있었고 양악을 한번 했었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흰수염의 마지막 번대 아들 이조를 상대로 그리고 마지막 남은 건 여러분들 에드워드 뉴게이트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에드워드 뉴게이트 이런 거 에드워드 뉴게이트 같은 경우가 진짜 상징적인 존재고 어떻게 보면은 로저보다도 더 상급이 높으면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로저가 죽고 나서 몇십 년간 27년간 바다에 떠 있었고 하기 때문에 현 상금으로 보면은 로저보다도 더 높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 로저한테 졌다고 했어요. 졌다는 말이 나왔어. 로저한테 졌다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로저한테 졌다고 했어요. 지금 이 말이 많아요 지금. 마르첸은 정확히 나도 모르겠는데 나도 이거 같은 경우는 나도 지금 토론을 하다가 로저한테 졌다고. 근데 많이 나오죠. 로저한테 항상 밀렸다고. 로저가 흰수염 배쪽에 흉터당김. 아카이누가 또 말하긴 했어. 로저한테 지고 패배자로 남았다고. 근데 얘도 원피스의 존재를 알고 확인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해적에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새끼의 목적은 가조크. 그죠? 마지막에는 가조크죠. 흰수염 에드워드 뉴게이트. 에드워드 그냥 되게 좀 대적은 맞아. 샹크스가 되게 존경을 표하고 있고 카이도우도 얘에 대해서 진짜 아 카이도우가 얘에 대해서 흰수염을 인정하는 듯한 멘트를 날렸어요. 히로이게 지지는 성공했는데 왜 나는 죽을 수가 없는 거야. 흰수염은 성공했잖아. 그저 로저보다 셀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로저한테 밀렸으니까 해적 그러니까 로저가 무조건 원탑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로저 다음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무조건 나올 때. 아 어디가 로저가 원탑이라고. 아 로저가 당연히 원탑이니까 해적 왕이지 당연한 거지. 그거는 욕심이 없었다고 하기도 했어요. 욕심이 없었다고 하기도 했었고 로저랑 같이 술 마시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약간 미호크와 샤크스의 관계 그런 느낌이 좀 나긴 났었죠. 금사자도 로저한테 졌어. 금사자도 로저한테 진 게 아니라 비긴 거예요 그거는. 비겼다고 나왔죠. 그 원래 참패할 뻔했었는데 이겼다고 했나? 참패할 뻔했었는데 바람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위기를 넘겼다고 했나? 예. 비겼다고 했을 거예요 아마. 날씨 때문에 원래 존나 개발리는 각이었는데 예. 날씨로 후퇴했다고 했나? 그러니까 이겼다고 보기에는 애매하고요.
그 상 거기서 이제 시키가 머리에다가 이제 탓을 박았죠. 그렇죠. 에드워드 뉴게이트. 로저를 20억 기준으로 봤었거든요. 로저를 상징적인 존재로. 근데 로저보다 높으면 높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카이두가 그렇게 잡고 싶었던 게 흰수염이었어요. 흰수염을 놓칠 수는 없지. 무조건 잡는다. 로저보다 27년 바다 위에 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저보다 더 많이 주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어차피 둘 다 고인이긴 해요. 고인 판정이고 마린포트를 개떼거리 만들고 했었고 해적왕은 세다고 되는 게 아닌 거 맞습니다. 맞아요. 네. 에드워드 뉴게이트. 뭐 전적 많죠. 아무래도 카이도의 이 엄청난 복부 부분의 상처를 흰수염이 남겼다는 지금 그게 많아요. 지금 썰이 많아요. 22억 정도? 나도 이제 로저보다 많이 주는 건 오바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로저보다 27년이나 그 바다 위에 떠 있으면은 이걸 더 주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흰수염의 로저의 유일한 또 라이벌이라고 했었고 가오프 로저와 유일하게 맞다이를 갈 수 있는 친구가 이 친구고 일단 근데 흰수염 아들에서 무슨 진짜 내가 보기엔 흰수염 아들에서 이거 컴퓨터도 빡쳐가지고 컴퓨터 꺼버린 것 같아. 방폭되고